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 문장의 형식 중에 O 형식 그 종류 중에 지각 동사를 볼 거예요. 정리해 보죠. 지각 동사 얘들아 이거 밑줄 쳤었죠. 어떤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 동사랑 똑같은데 O 형식에 쓰이면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등으로 결론은 O 시절에 누구 쓴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시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 말이 너무 어려워. 얘들아, 종원으로 통일하자. 그 다음, 지각 동사는 여기 보시면 되게 웃겨. 현재 분사도 됩니다. 라고 써놨지. 현재 분사가 동원에 ing를 붙인 형태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 보세요. I saw Ariana dance at the concert. 이 느낌으로 봤을 때 나는 아리아나가 콘서트에서 춤추는 걸 봤다라고 그냥 사실 전달한 거야. 뭔 소리냐면 나는 아리아나랑 그렇게 베프는 아닌 거지. 내가 만약에 베프였으면 얘가 콘서트에서 춤춘다라고 했었을 때 동작이 장난 아니었어. 너무 멋있고 완전 이 여자 짱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디테일한 묘사를 안한 거야. 그냥 팩트 전달. 야, 어제 걔 콘서트에서 춤췄대? 하고 그냥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리에다가 댄싱이라고 써놓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아리아나의 엄청난 베프 또는 팬인 거죠. 그래서 야, 콘서트에서 춤추는데 춤선이 너무 예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동작을 막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야. 그럴 땐 우리가 누구 쓴다? 현재 분사를 쓰는 거야. 오케이. 문법적으로 둘다 가능. 근데 내가 디테일하게 동작의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문법적으로 둘다 가능은 하다. 그럼 다시 밑줄을 쳐놓죠. 오 형식에서 내가 봤어. 리아나가 뭐 했어요? 춤췄어. 했어? 댄스가 동사 원형이죠. 춤추다. 그다음 내가 들었어. 그가 뭐 하는 걸뿅 잡아서 옷이. Whisper는요. 사실 우리 여자들이라서. 근데 Whisper는 속삭이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야, 그 남자가 he, him이니까 그죠. 그가 크리샤라는 친구한테 무언가를 막 속삭이더라 라는 걸 내가 들었어. 내가 엿들었어 라는 거죠. 그다음에 they felt. 그들이 느꼈어. 뭐를? The building. 건물이 shake a lot. shake a lot. shake이 뭐지 얘들아?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다. a lot이 뭐지? lot. 많이. 그치. 많이. a lot. 많이 흔들리는 거. 아, 느꼈습니다. 감각동사랑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아래. I saw her eyes twinkling with curiosity. 좀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twinkle이 뭐야? twinkle twinkle. 그치, 반짝. 그래, 반짝반짝이야. 그러니까 twinkling. 반짝이다. 써보자. 반짝이다. twinkle. twinkle. 원래는 e로 끝나요. 이렇게. 반짝이다. with curiosity. 얘들아, curiosity가 뭐예요? 반짝여요. 호기심으로. 위드의 뜻은 으로였겠지, 여기서. 호기심으로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였어. 쭉 잡아서 O 시자리에 이번엔 ing가 붙어버렸죠. 됐어요? 뒤에 잘 보이세요? 그녀가 들었어요. someone, 누군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someone. 누군가가 뭐 하는 걸. 하하하하 했대. Laughing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어떻게 했대? 일단은 쭉 잡아야 되잖아. 쭉 잡아서 목적어 뒤이니까 OC. 됐어요. 그다음에 전치사구를 뺏을 거죠. 전치사 누구 뭐요? at. 쫙 뺏었죠. classroom이니까 교실 뒤에서 뭐 하더라. 웃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웃다. laugh. laugh. 됐어요. laugh가 ing 붙어서 laughing. 그러니까 지금 묘사하는 거야. 그녀가 누군가 막 웃는 동작임을 들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진행임을 강조할 때는 ing를 쓰는구나.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야? 지각동사는 둘다 가능. 진행임을 강조할 때 현재 분사라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15쪽 풀려 있으신가요? 된 사람 안된 사람 섞여 있지? 자, 넘기셔서 한번 보죠. 1번, he felt tears. 눈물이 뭐 하는 것을 느꼈다? 떨어지는 거 정답은?
일단 실점 하세요. 정답은? 락. 오케이. 지각 동사라고 쓴 다음에 오 쓰고 오씨를 쓰는 거다. 지금 막알것 같지? 왜냐면 왼쪽에서 배웠으니까. 단순 암기 말고 우리 기억 속에 꼭꼭 들어가도록 최대한 쓰는 연습해야 돼. 크리스가 도와줬어요. 그의 엄마가 뭐 하는 거? 어머니가? 저녁 요리하시는 거. 쿠킹 테크. 테크. 하우트한테 쓸게 있다. 얘는 지각이라고 썼잖아.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하우. 하우의 별명이 누구예요? 얘 보면 딱 떠올라야 돼. 준사야. 아, 오케이. 그거 말하는 거? 응, 별명. 준사야. 그 다음에 I heard 지각. 이게 떠올라야 돼. 지각 동사. 싸만 누군가가 오시하는 거. 내 이름을 거리에서 뭐 하더라? 부르더라. 정답은? 옳지. 그 다음에 his mother가 made him. 정답은? 정답은? stop. 별명. made 별명? 옳지. 사역.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 됐어요? Stop biting his fingernails. 이거 뭐 하는 거야더라? 바이트가 깨물다지. Fingernails? 손톱. 그는 그의 손톱을 물어뜯는 걸 멈추라고 시켰다. 시켰다야. 사역동사. 기억나세요? 사역동사의 뜻이 뭐였지? 목적어 하고 동사 원형 들어오잖아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키다였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my family had me. 가족이 had me. 나를 가졌다? 맞아, 틀려. 안 되는 거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정답 뭐예요? sing. 오케이, OC. 딱 썼어? 그러면 sing a song. 이렇게 써야지. 노래를 부르다 하겠죠. 노래방에서. 우리 가족이 나한테 노래방에서 노래해. 라고 뭐 했다고요? 말했어요? 시켰어요? 시킨 거야. 오케이? 이거 무슨 동사라고? 가지다가 아니라 사역 동사야. 시키다야. 됐어. 자, B. 채점해 보죠. Let me. 맞아요. Let me. Help. 맞는 거지. 패스야, 패스. 올바르면 X를 하래. 뭐? 난 동그라미 할게. 맞는 거야. 오케이. 2번. They got him. 옳지. To sign a new contract. 틀렸던 거죠. 얘들아, to sign. 이거 뭔 소리야? 새로운 컨트랙 계약서에 뭐 해라? 사인해라. 서명. 서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한테 계약서에 서명해라고 뭐 했어? 시켰어. 이해됐어요? 원래 get의 뜻이 뭐지, 얘들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get. 얻다지, 원래 얻다. 근데 얘가 사역동사가 되면 뭐뭐하도록 시키다라고 의미가 바뀐다는 거야. 여기다 얻다 하면 내가 그를 얻었어. 결혼했어? 막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Okay? Her glasses. 그녀의 안경이 made her look different. 그녀가 어떻게 보이도록 시켰다고? 그녀가 달라 보이게 시켰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옷이. 그치? 틀렸던 문장이었고요. 4번. Did you see him? 정답은? 옳지. Sing. 정답이 두 개가 있겠지, 얘들아. 뭐 또는 뭐? 싱도 되고요. 또 싱잉 옳지. 싱잉. 얘가 지각 동사니까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had에서 all the students 여기까지만 딱 해석한 친구들은 사역 동사 안 배우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졌어. 아닌 거지. 무서운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다고? Take the test. 뜻이? 시험을 보다야 이거. 시험 보다야. Take the task. 그럼 시험 보도록 뭐 했다? 시키셨다가 되는 거야. 그럼 아 얘는 사역이구나 라고 된 거지. 사. 짧게 쓰자고 이제. 자 아래에 알맞은 형태로 해보래요. 우리 가연 씨부터 할까? 가연 씨 1번. My mom got me. 옳지. To wash. 이게 무슨 동사야? 준사역, 그치? 잘했어. 그 다음에, 이름수. 2번, I saw him. play도 되고, playing도 되고, 두개 쓰시면 되겠죠? play soccer, 축구하도록. 어디서? 공원에서.
yesterday 어제 됐고 her father won't let her 뭐 하지 않을 거다 그녀가 뭐 하는 거 옳지 go camping 캠핑하러 가다라는 뜻인 거죠 그거를 시키시지 않을 것이다 즉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won't는 누구의 축약이었더라 얘들아 won't 옳지 will not 이거 조동사인 거 맞죠 결론은 조동사지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맞죠 얘들아 let 뒤에 s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시카가 help 때 an old lady 나이 드신 숙녀분이 뭐할수 있도록 옳지 find a way 근데 find만 되나 얘들아 정답이 하나일까 help는 누구누구 올수 있다고 원형 또는 옳지 투부정사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 둘다 가능 오케이 누구난 돼? finding은 안돼또 기억할 수 있겠어, 얘들아? They heard. 그들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shout도 되고, 또 누구도 돼? 이제 이름이 헷갈리는 거야. 투부정사? shouting. 그치, 그치. 둘다 가능. 얘는 뭐라서? 직역동사. 다시 잘 정리해봐. 준사역동사 help는 동원 또는 투부. 맞아? 4번이죠. 5번. 직역동사는 누구? 동원 또는 현재 분사. 헷갈리지 말아야 돼, 얘들아. 짝꿍들을 기억하세요. D 맞춰보죠. 내가 들었어요. I? 응. 쌍시옷. I heard. 그다음, Chris. 얘들아, 이거 잘 봐. Chris가 이게 목적어지. 콧노래 부르는 것을 이게 오시인 거야. 그치? Chris. 한 다음에? hum도 물론 돼. 응. 근데 humming. 응. 진행 강조. M 하나 더 쓰는 거지? 모 자가 만나면 자를 한번 더요. 모 자가 만나면 자를 한번 더.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m. 누가 할까? My mom. 알려주세요. My mom. 하셨다. Head. 그 다음, 네 개. Me. 그 다음. 옳지. Keep a diary. 애들아, 여기 선생님 투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사역이야, 준사역이야?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누구만 된다고요? 동사 원형만 돼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그녀가 느꼈다. feel 말고 뭘로 써야 돼, 얘들아? felt. 무언가가 something. 손에 닿는 것을 뭐라고 써야 돼요? touching. 됐죠. 다음, Mr. Watson. 하셨다. 옳지, made. 우리에게. us. 요거. to watch, watching, watch. 옳지, watch. 동사 원형이잖아, 사역이잖아. 돼요? 과거 시제들도 아셔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집중하세요. My father won't. 아는 사람? let. 누가? 내가. 그러면 me. 됐어? 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 use. 된 거야. 끝난 거야. 됐어요. 자, 잘하신 것 같고요. 넘겨보셔요. 푸셨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이름. 자, 요거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Their new song. 정답은? 들린다? 사운드, 사운즈. 사운즈. 3단조. 3인칭 단수조. 들렸다 아니고 들린다. 현재. 3인칭 단수조와의 현재 시제가 결합되면 뭐 한다고요? 동사에다가 s 붙여요. 오케이. sounds cheerful 쓰시면 되겠죠. cheerful의 품사는 뭐예요? 뜻을 몰라도 품사는 뭐야, 얘들아? 형용사여야만 하겠지? 왜? 사운드가 뭐라서? 직역동사야, 감각동사야.
옳지. 감각동사지? 몇 형식? 감각동사 몇 형식? 2형식. 보호자리 형용사. 오케이? 이해돼요? 자, 2번 하죠. 저희가 당신에게 안내책자 보내드릴게요. 이 한국말 몇 형식? 한국말 보고. 누가 얘기했어? 그치, 4형식. 옳지. 그러면 we will stand. send. 4형식이래, 얘들아. 누구 써야 돼? you. 그치, I, O 나올 차례 맞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Some brochures. 오케이. 브로셔즈. 3번. 그 부부가요. 아들을 니콜라스라고 이름 지었대. 한국말 보고 벌써 형식이 나와야 돼. 몇 형식이야? 이름 지었대잖아. 몇 형식? 이름 지었잖아. 5형식. 그치? 이름 지었으니까요. 해볼까? The couple. Named. 목적어 누구요? Their son, Nicholas. 맞죠? 나 원해. 네가 생일 파티 오길. 몇 형식? 너가 오기를 원하는 거지. 판단 기준은 잊었어. 아이들 연습해봐. 다시 칠판 보세요. We will send you. 미랑 유랑 같애틀려. 달라요. 목적어. 오케이. 같애틀려. 달라요. 사람이랑 물건이 어떻게 똑같겠어. 다르지? 다르면? 목적어. 사람이네? 아이오. 사물이네? 디오. 됐어요. 몇 형식 그러면? 4형식. 다시 5번 보세요. 커플이랑 써니랑 똑같아 틀려. 달라요. 목적어. 오케이. 써니랑 니콜라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으면? 보어. 같으면 보어. 뭔 소리요? 쿠네지 뭐가? 바람 바람. 자, 됐어요. 아래 그러면 한국말 보고 연습해보자. 나랑 너랑 같아 틀려. 달라요. 그러면 얘는 뭐야? 목적어인 거지. 생일 파티에 올건 누구야? 나야, 너야? 너. 나는 너가 오기를 원해. 누가 올 거야? 너가 오면. 그렇지. 그럼 I want you. 됐어요.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겠죠. 이해를 해야 되더라. 됐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래를 푸실 건데요. C에 1, 2, 3번. C에 1, 2, 3, 4. 쭉쭉 있죠? B에 1번 이거 해드려야 되나? 과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해버려? 같이 해요. 아, 지금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즐거운 테스트를 보자.